다른 거 살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너무 큰 걸 먹어가지고. 야! 나 안 먹었어. 그러니까 나 먹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받으세요. 나도 같이 먹어야 돼. 아, 커피 냄새 맡고 잘 닦고 내리는 받은 다음에. 죄송해요. 너무 길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놈이 그놈이다. 김관장과 진아의 시를 보고 계십니다. 준아야, 준아, 준아 형아, 준아. 가짜죠? 당연하죠. 진짜예요. 진짜 맞지? 아, 가짜 맞지? 물을 맞지? 소주 아니지? 나랑 재혼하자, 제발! 아니, 집에 가서 손바닥 좀. 진아도 손 아플 거야? 아, 자기가 아프다고 너? 너 팔이 딱딱해. 그 이후에 혹시 만나보셨어요? 그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사장은요? 그냥 내버려두실 거. 아니면 이때 그냥 가려고 하면 내가. 이사장은요? 아, 그럴까?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번 일과도 상관없이 가려고 하면? 이사장은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사장이 고소를 제안하면 이제 더는 신경 안 쓰죠. 죄송해요? 이제 아무 소용 없는 얘기들입니다. 이번 일과도 상관없고요. 이사장은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혹시나 전화 온 거 없나 지우한테? 난 사실 연인 관계에서 싸우고 전화 꺼왔다고 좀 궁금하거든. 그지? 여자들은 핸드폰만 보고 있어. 보다가 끄는 거를 주면 어때? 다음에 도겸이가 민정이한테 그지? 전화를 해야 그 다음에 찾아오니까. 근데 핸드폰 보는 건 좋은 거 같아. 공감을. 유용한 거 찾아라. 야, 나 같은 천사 누나가 어딨냐? 내가 날개를 두고 와서 그러지. 심부름을 시켰어. 용돈을 뜯었어. 너 집에 와서 빨리 날개 가져와.